감사하고 미안합니다. 짱구맘. 조국의 시간 리뷰.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난 단 한 번도 한숨에 읽은 적이 없었다. 그러나 조국의 시간 책은 자정이 넘어 2시까지 한숨에 읽었다. 도저히 중간에 책장을 덮을 수 없었다. 가슴이 아려와 눈물을 쏟고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, 잊고도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. 2019년부터 언론과 검찰의 이야기만 보다 조국 교수님의 이야기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 구입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. 난내 가정의 안녕만을, 아이들 잘 먹일 수 있는 먹거리만 걱정하며 하루하루 보내는 일반 가정주부로 살아왔고, 주위에 경찰이나 검사는 아는 지인도 없을 정도로 법적으로는 무죄했는데,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. 검찰 개혁이란 걸꼭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뼈저리게 느꼈다.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꼭 추천해야겠다. 그동안 책 구입하면서 리뷰 쓰기도 처음 해보네요. 감사하고 미안합니다. 조국의 시간 리뷰.